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우리 민족 전통의 명절 민속의 날.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친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친구는 좌석에 앉자마자 생명의 띠, 곧 안전벨트를 맵니다. 어? 아니, 내 운전 솜씨가 못 믿어서 그러나? 자,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나도 운전 경력 5년이 넘어. 어, 그래서가 아니야. 차에 오르면은 꼭 내야 한다는 게 습관이어서 그래. 이젠 안 메고는 차를 탈 수가 없게 된 것뿐이야. 그래? 그러나 내 운전 솜씨를 믿으라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다친 정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에 붕대를 메고 또 한 사람은 말짱한 채 친구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야 물론 안전띠를 맸느냐 안 맸느냐의 차이지요. 글쎄요. 에? 거북하고 귀찮아서죠. 또 시내세야 뭐 어디 성격을 냅니까? 차에 불이 붙거나 물에 빠졌을 때 안전띠를 메고 있으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텐데요. 착용하면 오히려 운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떨어질까 봐 두렵기도 해요. 아, 저야 뭐 무사고 운전의 모범생이죠. 띠는 뭐... 물론 선생님의 무사고 운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뒤로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난폭 운전 등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아직 몸은 좀 불편해도 큰 후유증 없이 2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 운전 솜씨를 못 믿어 그러나? 아니야. 이게 생명의 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자네 운전 솜씨야 믿지. 야, 이 숫자는 꽉 채워야지 이게 뭐냐. 어, 우리를 태우고 가야 할 기사가 그렇게 술 마셔도 돼? 내 체질 몰라. 난 마실수록 정신이 말짱해진단 말이야. 에? 알겠어? 야, 야, 오늘 아주 그냥 즐겁게 놀았다. 빨리 타라. 야, 야, 니들 주말도 왜 이러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야, 빨리 타. 빨리 타, 자식아. 괜찮겠어? 뭐하면은 차 세워두고 지하철로 돌아가지. 괜찮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어, 간다. 그래, 그래. 보십시오. 주치운전의 증상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둔화되며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약화됩니다. 또한 주의력과 반응작용이 둔화되며 조작동작에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속도감이 둔화되고 높은 속도에 대한 무서운 감이 없어져 화속 난폭 운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도 아무도 막을 길이 없군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목숨을 잃고 친구들은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날이 갈수록 더 해만 갑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너희들 정말... 이젠 장꼬대까지 하네. 야야야,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야야, 아! 이쪽으로 야,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은 술을 마셨을 때 자동차 핸들을 잡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순간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갈림길이었다. 이봐, 차사의 거리를 지키고 좀 침착하게 해. 이 역시 긴장이 되는데. 어, 휴게소에서 교대하자고. 알았다고. 무슨 일이야? 사고 났나? 아유, 끔찍하구만. 고속도로란 문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야. 어? 따라서 일반 도로보다는 차사의 안전거리를 더욱 길게 잡고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차사의 안전거리를 살펴보면 시속 80km로 운행할 경우 80m, 90km로 운행할 경우 90m, 100km로 운행할 경우 100m의 차사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전방에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추돌을 하지 않고 여유있게 정지하거나 부드러운 핸들 조작으로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어두운 밤이나 화물이 많이 실렸을 때,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엔 차사의 거리를 유지했더라도 추돌이나 여타 사고가 일어날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운전에는 왕도가 없어요. 차만 쉬면 금물이야. 아유, 필요하지. 우리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아이, 서둘러 가야 돼. 산장까지 가려면. 아, 이봐, 이거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야? 사람 긴장하긴. 걱정하지 마라. 3년 무사고 운전한 나야. 교통경찰관한테서 딱지 한번 떼어본 적 없다고 이래도 날 못 믿겠어?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냐.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이야. 항상 양보하는 마음으로 차선과 신호를 잘 지키고 법정 속도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무사고 운전으로 내 자신의 안전과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